안녕하세요. 6월 공채모집 회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채용형 인턴과 계약직 채용 6월 17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직원 채용 6월 1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호 연구원 채용 6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특수직 채용 6월 7일, 국립공원공단 직원 채용 6월 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채용 6월 1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청년 인턴 채용 6월 14일,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채용 6월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6월 14일,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직 채용 6월 15일, 한국과학기술원 위촉연구원 채용 6월 15일, 한국전력공사 체험형 인턴 채용 6월 15일, 한국가스기술공사 계약직 채용 6월 14일,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채용 6월 19일, 국토연구원 유축직 공개 채용 6월 14일, 학교, 법인, 한국폴리텍 한정지원직 채용 6월 8일, 한국보전협회 기간제 직원 채용 6월 14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 채용 6월 14일, 하나은행 채용연계원 인턴 6월 13일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